2021년 쭈꾸미 낚시 제가 9월 1일 출조랑 9월 3일 출조를 다 이제 날씨 때문에 취소를 당했어요. 9월 6일 이렇게 반학스 이제 미디어 스태프들 세 분이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도 아, 이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출조 취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좀 조바심을 가지고서 기다렸는데 챔프 낚싯대가 반학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성비가 참 좋은 노드와 낚싯대잖아요. 점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가격도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나 봐요. 자, 안녕하세요. 반학스 TV 시청자 여러분. 반학스 스텝, 저 백지야, 그리고 한결이에요. 한결 언니와 함께 오늘 앞바다로 오늘 쭈꾸미를 잡으러 왔는데 언니 오늘 낚시 몇 마리 정도, 쭈꾸미 몇 마리 정도 잡을 예정이세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세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잡은 만큼만 그냥 만족하면서 그런 편이에요. 저는 30마리 잡아도 100마리 잡아도 다 똑같은 마음이라 바다가 딱 주는 만큼만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바다가 주는 만큼 그 이상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언니가 잡은 것까지 제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어차피 쭈꾸미 못 만진다면서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빠지면 주워줄 거잖아요. 아니죠. 언니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어떻게든 잡아서 올려 주셔야죠. 어쩔 수 언니가 없죠. 못 잡으면 그냥 이거 내 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하네요 정말. 자, 오늘 그러면 한결 언니랑 저랑 오늘 즐거운 쭈꾸미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용물대는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자, 안녕. 안녕. 생활내 낚시의 필수품 있잖아요. 반학스 제품 중에. 갑자기 여기 붙어져 있는데 여기 챔프라고. 자, 여기 여러분 보이세요? 오늘 한결 언니와 제가 챔프, 반학스의 챔프걸로 대표로 이제 오늘 이렇게 쭈꾸미 낚시를 하러 왔는데 자, 반학스의 챔프걸 잡기 오늘 뭘 준비했죠 언니? 저요? 낚싯대와 저기 있는 귀여운 태클박스를 준비했습니다. 태클박스. 자, 작년에도 나왔었던 건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감도가 되게 예민하고 느끼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만큼 쭈꾸미 조가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 낚시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가 반학스 미디어 스텝 여자 저가이드 3명이죠? 근데 제가 두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분이 되게 설레이고 막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되게 키도 저보다 되게 작으시다고 두 분 다 해가지고 아 되게 귀여우시겠다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지아 씨가 저 멀리서 언니 하고 달려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되게 반가웠어요. 한결 언니의 첫 인상은 아 서글서글한 우리 옆집 언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자마자 언니가 굉장히 저도 잘 반겨주고 듣기로는 한결 언니가 굉장히 키가 크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높은 신발을 신고 왔단 말이야. 근데 언니도 또 높은 거를 신고 온 거예요. 3cm 정도 되는 거를. 언니 저기 무지개 너무 예쁘다. 예쁘죠? 쌍 무지개야. 저쪽에도 어떡해? 아 여기? 무지개도 있어. 어제 오늘 컨텐츠 대박 날 징조인가? 무지개? 저봐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왜 그래? 우리 그걸 할 거예요. 너 그게 손실이. 어? 쭈꾸미 감으로 잡나? 마음으로 잡는 거지? 진짜. 어?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구박할 수 있나 볼게요 한번. 쭈꾸미가 발만 걸치네. 어? 왜 우리만 안 나와? 기다려야겠다. 자. 저거 생 야간 같은데? 안 추워? 안 추워요 저는. 역시 안에 옷을 입었어야 했어. 나 팁을 받았는데 동생이 그랬어. 그냥 40초 동안 가만 놔두래. 움직이지 마. 나 성격이 급하니까 막 흔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쭈꾸미예요. 들어가. 먹물 쏘고. 왜요? 내 맘이요. 지금 뭐 145번째예요. 147번째. 야, 저거 찍어줬어야지. 언니 빨리 그 카메라에 갖다 붙여요.
잡았어요. 찍고 있어요? 안 되죠? 하고 있어. 누가? 이거 내 거다. 어, 이게 언니 언니 이거 어쩌잖아요. 아니 이걸로 제가 나가지고. 쭈꾸미를 노리는 킬러가 있어요. 아! 이거 내 거다. 언니 미안해요. 안 돼. 안 돼. 내 소중한 쭈꾸미. 안 돼. 안 돼. 됐다. 어떻게든 잡아. 제가 진짜 이러고 있네요. 진짜 제가 입지를 잘 못 느끼나 봐요. 그래도 약간 묵직한 게 올라와가지고 그 입지를 받아서 지금 잡았습니다. 기분 좋아. 약간 이제 입지를 받았으니까 계속 낚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입지를 받았을 때 그냥 쭈꾸미랑 갑오징어는 그 입지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약간 그 뽕돌 무게를 제외한 약간 묵직한 무게를 제가 느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솔직히 그 감을 쭈꾸미가 좀 크지 않는 이상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첫 쭈꾸미 때 좀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인 쭈꾸미가 올라와가지고 바로 입지를 느꼈고요. 그래서 올렸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이건 생미띠네? 이게 들어가면 언니가 풀면서 막 냄새나고 하니까 얘가 와서 일했는데 선생님이 주신 채비로 한번 잡아볼게요. 언니 이거는 채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못하나 봐. 아니 나도 오 선생님 덕분이에요. 덕분이에요. 역시 믿음의 채비가 있나 봐요. 자기만의 채비가 너무 좋네요. 아우 근데 이게 문제네.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요. 와 사이즈 좋다. 왔다 언니랑 더블이트 나이셔 더블이트. 여러분 안 떨어져. 언니 앞으로 오래요. 앞으로? 앞으로 오래요. 아 얘 저 도망갔어요. 언니 우리 후딱 다시 한번 더블이트 해요. 하면 돼요. 이거네 언니 이채 이거네 애자네 애자. 자 여러분 인천 아빠는 잘하는 사람을 잘 베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 잘한다고 했어요. 아 나 장원을 베껴야 돼. 아니, 옆에 너무 잡으시길래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잘 도와주셨어요. 왔다. 아주. 자 오늘 저의 피와 살이 될 쭈꾸미입니다. 아 바닥이야. 안 날렸지롱 안 날렸지롱. 쭈꾸미 잡으러 온 건지 쭈꾸미한테 잡기로 온 건지 그냥 날씨에 당하는 거야 지금. 근데 피디님 진짜 웬만하면 물 때 좋은 날, 좀 괜찮은 날 올 수도 있는 건데 왜 항상 낚시만 오면 이런 날인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불편하네요 정말. 원래 쭈꾸미 낚시 가면 좀 조업하느라 힘들어야 정상인 건데 오늘은 심적으로 힘드네요. 부럽다 나도 잡고 싶다. 자, 피디님 색깔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좀 긴장상하려고. 뭐가 문제지? 아, 언니. 빠졌어. 아. 호킹을 안 하면 빠지네요. 호킹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호킹을 안 하면 저처럼 빠져요. 그 한 마리 잡은 게 그렇게 귀한데 그걸 또 빠뜨리고 있네요. 이거는 진짜 애기다. 나는 애기를 바꿔보겠다. 무슨 색이에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마리씩 잡았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귀한 쭈꾸미를. 근데 얘 너무 작다. 근데 언니 결국에는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대요. 크다. 이거 좀 크죠? 입질이 되게 무거웠어요. 이게 제가 원래 하던 액션이 있고 막 올라오는 낚시와는 달리 그냥 무게로만 느껴지는 낚시라 저한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만 계속 누나 하면 좋겠어요.
아직 입질 맵질이에요. 좋았다. 나이스. 이거지. 이게 바로 쭈꾸미의 손맛이죠, 여러분. 자, 쭈꾸미도 잘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런 거 위주로 먹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너 안 컸구나.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그래서 안 컸던 걸로. 크다 말았네, 크다 말았어. 더 클 수 있었는데. 멸치, 통. 시금치. 시금치. 초등학생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저처럼 커질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팩트예요. 이 자세가 반갑네. 언니 키가 몇이에요? 70. 70? 너는? 와, 어떡해. 안 물어볼게. 저 이 로드보다 조금 짧아요. 뭔가 내 머리털을 잡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그래서 머리털 다 뽑히는 그런 느낌. 기분이 나쁜. 불편하네요, 정말. 언니, 이제 언니 감도 좀 잡았으니까 우리 좀 빨리, 세 마리 빨리 잡기 하는 거 어때요? 내기, 내기. 사실, 한결 언니가 약간 그 대물 쪽으로 이제 빅게임이나 타이라바 이쪽으로 특화된 언니여가지고, 야, 이런 조그만 쭈꾸미는 내가 좀 더 잘 잡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세 마리를 잡는 제가 먼저 잡혀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노력은 해볼게요. 세 마리 잡기 시작할게요. 바나스, 낚시바스 바나스 댄스를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제가 지금 내가 쭈꾸미 못 봤는데 내 약점을 건드렸으니 춤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나이스 나이스 지하 똥줄 타지 나이스. 제가 내기에 좀 강해요. 언니 내기에 강해. 아 어떡해. 말고 한 마리만 할 거야. 그거는 언니 너무 오버했다. 언니는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거를? 내기에 동생 언니 없죠? 내가 언니 꼭 맨손으로 쭈꾸미 만지게 한다. 내가. 나 얼마나 싫어지?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여? 나이스! 이거 안 돼, 안 돼. 언니 이거 똑같은 아 안돼. 언니 그거 내 아 언니 애기구나. 애기인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제가 언니한테 이점 맞춰주고 시작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지금 긴장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알죠. 원래 멘트도 잘 치고 어? 진행도 잘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진지 지금 진지해. 얼굴에 이제 그놈 진지 이렇게 쓰고 있어. 맞다. 한 마리 잡았다. 야 사이즈도 좋아. 사이즈가 좋다고? 여러분 자 급해요 2대1이야 2대1이야. 아 언니 아 언니 챔질 금지. 이 조그만 거 입질 느꼈다. 역시 제가 내기에 강하거든요. 승부할 거 없었다고. 지하 우네요. 어떻게 하지? 아니 저 인스타로 낚시 가능성 추는 거 봤는데 기억이 잘 추더라고요. 집 가라고 싶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내 앞에서 차라리 언니, 나만을 위한 차라리 이걸 해요. 차라리 딱일 때가요. 아 언니 묻고 떠보려고 하자. 저는 원래 내기에 지지 않아요. 재호랑도 내기에서 이겼고 지아가 내기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을 때 그냥 좀 가서러웠어요. 솔직히 저 내기에 너무너무 강하니까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기를 시작하자마자 언니가 연달아 세 마리를 올리는데 와 갑자기 마탱이가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뒷목 잡고 아니 언니가 저렇게 잘 잡다니 이러면서 아 어떡해요. 그래도 잘 잡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이거 잘해. 잘 외웠어. 낚시 반했어. 불편하네요 정말. 네, 스모키호로 선장 심차섭입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 시작돼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시작됐으니까 쭈갑 좀 많이 좀 잡아가십시오. 9월 한 달은 쭈꾸미 위주로 작업이 진행되고요. 인천권이 10월 달부터는
아, 가비. 예, 가비가 인천권 시작한 지가 한 4년 차 정도 되는데 인천이 가비가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매년 치어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올해부터 참돔, 그다음에 갑오징어 이렇게 치어 방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개체 수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 아, 근데 워낙에 배들이 많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나눠 먹으니까 초창기 하던 오셨던 손님들이 조금 실망은 있지만 아, 그래도 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뭐 어디 지방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잘 잡으시는 분들은. 초창기에는 한 120수까지 했었는데 요즘 보통 한 60에서 80수 정도는 10월 달에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이 오셔서 좀 손맛 좀 보시고 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이즈의 쭈꾸미. 쭈꾸미 잘 나옵니다. 많이들 오세요. 오늘 출조하시는 배들 있잖아요. 대부분 약간 취소하신 배들도 많고 어선이 그냥 안 나가는 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스텝 단톡방에 이거 맞냐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도 오고 약간 너울도 심하고 물도 많이 뒤집혔다고 하길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 같은 초보자들이 입질을 느끼기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잡을 만큼 잡았고 놀 만큼 놀아서 좀 그래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지아도 만나가지고 지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야, 언니가 노래라도 틀어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승리한 기념. 호호, 나 너무 좋아. 내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언니한테 다시 덤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스 낙스 댄스 배우기. 잘한다. 귀여워. 파이팅 할 수 있어. 오, 잘하는데요? 바낙스에서 제일 잘 팔리는 효자 상품이죠? 맞아요. 그렇죠. 자, 가성비 좋은 국민 쭈갑대로 유명한 지금 오늘 바낙스 챔프, 릴과 챔프 로드로 오늘 한결언니와 함께 쭈꾸미 낚시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의 느낀 점. 절대 한결언니한테 덤비지 말아야겠다. 자, 둘째. 날씨 이럴 때에도 쭈꾸미가 어쨌든 잡힌다. 넣으면 나오죠. 넣으면 나오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조금 이제 타이밍 좋게 느나 타이밍이 있긴 했었는데 그 전에는 솔직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낚시 때 감도가 좋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낚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입질이 바닥에 찍었을 때 이렇게 퐁퐁 하다가 이렇게 살짝 이걸 쭉 들어가는 그 약간의 나만 느껴져 본인만 맞아, 느껴져 본인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무게감 조그만한 무게감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 쭈꾸미 저희 쭈갑대 하드케이스까지 색상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보라가 원래는 핑크색을 맡았었거든요. 그쵸. 원래 보라가 없으니까 저희가 오늘 노란색과 연두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핑크 말고 노란색이랑 연두색 많이 사랑해주세요. 핑크색 되게 예뻐요. 제가 핫핑크를 좋아하는데 쭈꾸미 갑오징어 이거 조그만 두 종류는 최고예요. 진짜 최고. 이게 안에도 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담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옷도 우비, 구명조끼, 뭐 등등 여기 릴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또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착해요. 맞아. 홈쇼핑인가요? 아니 그리고 일단 색상도 이뻐. 맞아, 색상이 진짜 예뻐. 어디 갔을 때 절대 잊어버리고 울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컬러. 맞아. 나는 시즌이 이렇게 지웠는데 저희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야. 이만큼 했으면 뽑을 만큼 뽑았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근데 이거 들고 다니면 되게 튀어가지고 멀리서도 한결이가 온다 약간 해서 친구들이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녹두즙 나는 야구르트 아줌마 온다고. 그럼 저 멀리서 한결이 오는 날 김한결 저기 오고 있다고. 절대 여러분 절대 미아가 될 일이 없습니다. 항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절대 미아가 될 일이 없고 일단 저희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인터뷰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는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바낙스 시청자 여러분은 안녕히 계세요. 한결언니 인사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멀미하지 않고 튼튼하게 오게 올게요. 빨리 넘어가자. 뛰어.